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반갑습니다. 종목세일즈 김선출 멘트입니다. 자, 오늘은 뭐 장이 갭상승을 하면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많은 상승력을 지금 보이고 있고 있죠. 그러나 지금 유가가 30달러까지도 붕괴가 됐고 환율도 1200원대가 넘으면서 계속해서 리스크가 존재하지 않냐라고 이렇게 지금 국내 시장에 호불호가 있으면서 여러 가지 시선이 지금 모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제가 종목을 좀 보여드리기 전에 저 시황을 한번 살펴보면서 전체적인 포지션 다시 한번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화면 통해서 지금 전체적인 그 거래소와 코스닥 그리고 선물 옵션 시장까지 한번 살펴보면서 제가 가져온 종목을 또 소개를 한번 해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거래소 시장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현재 개인이 1,500억 정도로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외국인은 지금 소폭 줄임세를 좀 줄여가고 있는 310억 정도로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기관은 현재 1,650억 정도의 지금 매수를 보이고 있는데, 저 증권사를 통해서는 약 한 140억 정도 매도가 나오고 있고요. 저 오랜만에 보험 쪽에서 654억 정도를 지금 매수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 연기금에서도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른 281억 정도를 지금 순매수 순항을 하고 있죠. 자, 투신권에서 590억 정도를 지금 매수를 하고 있는데 어제와는 좀 사뭇 다른 모습이지만 투신권에서 다시 한번 요즘은 간접펀드의 그 순환매의 기조에 의해서 손실을 본 투신권 물량이 또 조금씩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기사가 나오고 있으니까 투신권 그리고 증권사를 통한 기관의 매수세도 한번 우리가 지켜보시는 것도 키포인트라 이렇게 좀 보여주고 있고요. 자, 코스닥 시장 쪽으로 좀 보겠습니다. 지금 개인이 748억을 매도를 좀 보이고 있고 기관은 10억 정도의 소폭 줄임세를 좀 줄이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은 코스닥을 계속해서 연일 순매수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912억 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지금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는 반면에 증권사를 통해서는 87억 정도의 그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습니다. 현재 뭐 기타 법인 135억 매도 그리고 기타 금융 쪽에서도 23억 정도 연기금 28억 매도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자, 선물 시장 한번 가보시죠. 자, 선물에서는 개인이 여전히 1300계약 정도를 지금 매도를 보이고 있고요. 기관이 2500계약 이상 매도, 그리고 외국인은 나홀로 독주로 3500계약 순매수를 향해 달리고 있습니다. 아마 이 부분이, 작년이죠. 12월 29일 배당락 이후에 나왔던 일단은 그 간접펀드, 그리고 직접펀드를 포함한 그 물량들을 다 포함한 그 선물의 매도세가 계속해서 많이 있던 건 사실이었지만 최근에 글로벌 증시의 악재 속에서 특히 중국이죠. 중국과 유럽발 증시까지도 계속해서 안 좋았던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어제 새벽에 마감을 했던 다우지수와 유가의 반등 시점을 비롯한 단기적인 상승 모멘텀이 있기 때문에 내일 특히나 옵션 만기이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선물 포지션이 과연 어디까지 중점적으로 갈지 이 자리도 키포인트라는 거 우리 확실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시죠. 그리고 옵션 시장 콜과 풋을 보면은 지금 양방향 매매의 그 특성이 지금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오늘 시장입니다. 그래서 내일 만기를 앞두고 약 7천억대에서 약 한 8천억 원 정도의 매도 물량이 쏟아질 걸로 지금 기관도 지금 관측을 하고 있는 반면에 지금 기간은 콜 쪽으로 지금 11,000계약 정도를 지금 매수를 향해 있습니다. 그리고 풋 쪽으로는 개인과 외국인이 잡혀 있는 상태지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아직까지 지금 남은 장이 지금 1시간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과연 옵션으로만 내재가치가 떨어지는 옵션 시장으로만 관측을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 기간에 아마 오늘도 옵션 시장에서는 싸움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스피 지수 1915, 코스닥의 683포인트 정도를 달려가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코스피 아래 저점인 1880포인트 선물 지수로 약 한 217까지도 하방으로 열려있다. 이런 부분을 우리가 키포인트로 체크를 하시면서 시황 여기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동안에 제가 이 자리를 통해서 약 한 달 정도 나오질 못하면서 어제 오랜만에 뉴 종목을 좀 추천을 해드렸죠. 자, 오늘은 종목을 들어가기 전에 전체적으로 AS를 한번 진단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쇼박스부터 3기, JYP, 그리고 AP스템 6가지 해가지고 다수 종목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쇼박스부터 좀 살펴본다면 쇼박스가 그동안에 많은 눌림목이 있었죠. 7,000원대에서 반등을 보여주면서 최근에 얼마죠? 최근에 8,300원까지 올라섰다가 지금 약간의 그 8,100원, 8,070원부터 오늘도 지금 다른 종목에 비해서 지금 쇼박스가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데 일단은 뭐 8월 19일 날 7,070원에 일단은 진입을 한 상태에서 14%, 15% 정도의 수익은 나오고 있는데 자, 여기서 본다면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이 7,000원대가 나온다고 하면 일단은 비중을 좀 넓혀가면서 다시 한번 포지션 잡아도 쇼박스 앞으로 중국에라는 전체적인 그 우리나라 국내 증시 상장된 엔터테인먼트 회사들이 국내 증시뿐만이 아닌 앞으로 중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펀더멘털과 모멘텀 지표가 가능하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계속 이 자리에서도 엔터테인먼트를 추천을 좀 해드렸었죠. 그래서 앞으로 쇼박스가 중국 시장에서도 팔로우가 있다. 충분히 관건이 있기 때문에 자 쇼박스 계속해서 보유 전략 들어가시고요. 자 삼기오토 모티브 같은 경우에도 자동차 수혜 업종으로 지금 환율이 많이 오르지 않습니까? 하지만 환율이 또 오른다고 해서 수출주 특히 자동차 관련주들이 좋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삼기 같은 경우는 차트 한번 잠깐 보시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기 한번 차트 한번 보시죠. 자, 삼기오토모티브가 그동안에 지금 작년 11월 10일 날 3,745원대부터 쭉 올라서 12월 3일 얼마 전에 네, 한 달 전에 불과 4,800원 근방까지도 올라섰는데 지금은 저는 지금 일봉상 차트를 13일, 20일, 35일 선을 지금 열어놨습니다. 그런데 지금 종가 부분으로 온다면 전 60일보다는 55일 이동평균선에서 지금 주가가 움직임 핸들링을 해준다는 거는 기간에 그동안에 수급이 좀 많이 있었거든요. 자, 그럼 여기서 일단 매매 동향 한번 보겠습니다. 자, 상기 오토모티브를 지금 보면은 기관들이 그동안에 매수했던 주체 부분이 좀 많이 컸다라는 게 지금 눈으로 확인이 되고요. 공매도 비중도 많이 줄어들었다. 1월 초순경보다는 지금 중순으로 넘어서면서 2만주, 3만주 점차 공매도가 넓어졌던 부분이 7%대까지 갔던 공매도 비중이 지금에서 3%대까지 떨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3기 같은 경우도 오늘 증시에 의해서 같이 어울림으로 올라가는지 아니면 단순한 펀더멘털 기조로 움직이는지 한번 지켜보시되 일단은 수급적으로 다시 한번 4,700원대까지 한번 오른 상태에서도 일단 1차적인 단기 목표 한번 설정을 해서 그분의 수익 구조가 가면 일단은 분할 매도 접근을 하시고요. 요즘 뭐 증시가 안 좋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20일 근방이 한 4,2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눌림목 구간이 온다면 제가 그때 편중을 했던 4,100원대보다는 한 100원 오른 4,200원대에서 재매수 들어가서 다시 한번 포지션 찾아서 나쁘지 않다. 그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JYP 엔터테인먼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도 지금 제가 이 시간에서 지난주에 나왔을 때가 약 한 4,800원 정도 그때 나왔었어요. 4,925원까지도 올랐었는데 지금은 일단은 하향 이탈을 하면서 35일선에서 지금 어제와 오늘 몸통을 달구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리 구간이 만약에 깨진다고 하면 전저점 자리인 4,300원, 4,350원대가 또 만약에 깨진다면 바로 하단 지지라인이죠. 4,240원대에서 한번 움직여보되 이 자리가 제가 추천했던 구간이기 때문에 한번 이 자리에서도 한번 재매수 구간 들어가셔가지고 JYP 엔터테인먼트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던 쇼박스 그리고 기타 다른 업종군에 해당하는 엔터테인먼트주들이 중국 수혜 관련주 또 특히나 지금 남미에서도 우리나라 국내 증시 상장된 엔터테인먼트 관련 업종 회사들이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력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자, 제가 AP시스템 한번 여기 잠깐 보면요. AP시스템 같은 경우에도 지금 한번 주봉을 보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점을 14,000원 찍었기 때문에 이 자리 구간을 간다고 하면 15,000원대까지도 다시 한번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려 볼 테니까 너무 이 종목군을 가지고 지금 나는 무조건 잡아야겠다 이렇게 좀 설명을 말씀을 하셨던 분들이 계셨는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한 1,500원 구간까지 눌림목 구간이 온다고 하면 바로 그 구간이 어디겠습니까? 최소한 5월 달에 나왔던 눌림목 구간에서 깨졌던 구간까지도 한번 주가가 다시 한번 부양을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전고점 주봉으로 전전고점 부근인 약 한 15,000원대까지도 충분히 갈 수 있는 모멘텀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리고요. 뉴는 지난주에 지금 1350원대 지금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금 갈 수 있는 구간이 있다. 그래서 오늘도 뭐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굉장히 포지션 크고 역별 상태에서 이미 정별 우상향으로 가면서
1,500원대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일단 홀딩 전략 가시고 매수가는 지금 1,350원이기 때문에 일단 뭐 한 4, 5% 정도의 수익 구조로 간다고 해도 충분한 상승력 있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여기서 AS를 제가 통해서 다시 한번 재매수 목표 주가 설정을 해드렸으니까 AP시스템 15,000원까지 주봉으로도 충분히 나올 수 있는 자리 있다. 그리고 뉴 같은 경우에도 충분히 1,500원대에서 지지란에 받쳐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승 모멘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AS는 이 정도로 좀 마치고 제가 이제 여러분들과 추천한 종목을 가져오기 전에 한 가지 고지 하나 알려드리면서 이제 남은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저희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투자에 대한 참고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의 종목 어떤 종목인지 화면으로 한번 만나보시면서 시작을 하시죠. 자, 제가 오늘 들고 온 종목은 또 하나의 엔터테인먼트 회사 시그널 엔터테인먼트를 들고 왔습니다. 이 동사를 하나하나 화면을 통해서 바로 살펴보시면서 어떤 기업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한번 살펴보시죠. 시그널 엔터테인먼트 그룹은 무선 통신망 구축으로 해가지고 국내 3대 통신사인 SK텔레콤, KT, LG U+의 안정적인 통신망 구축 공급을 함으로써 시작이 된 회사입니다. 그리고 가장 지금 특징적인 건 하나는 통신 쪽에서 KT의 최우수 시설 협력사로 지금 발돋움을 하고 있는 기업이죠. 자, 그리고 최근에는 엔터테인먼트까지 손 발을 좀 뻗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엔터테인먼트 쪽에도 지금 수익 구조가 48% 이상의 지금 수익 구조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통신 쪽에서도 무선 그리고 통신망 구축에서도 KT라는 우수 협력 업체를 통해서도 수익 구조가 지금 창출이 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화면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응팔이죠. 응답하라 1988에서 이미현 씨가 지금 나오면서 또 한번 지금 이슈가 됐던 기업인데 일단 코스온과 함께 지금 이미현 화장품을 론칭을 하면서 CJ오쇼핑에서 이미현 화장품을 단독으로 론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 확장을 계획을 하고 있는데 이게 중요한 키포인트가 뭐냐, 이미 동사가 중국이라는 거대한 기업에서 투자 유치까지 가능 지금 했죠. 그래서 일단 독점적인 확보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방금 말씀드렸던 뉴 그리고 JYP 엔터테인먼트 쇼박스 등을 통해서 중국 시장이라는 대륙을 집어삼킬 수 있는 중소형 주주만 시그널 엔터테인먼트도 앞으로 펀더먼트는 충분히 있다. 그래서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최근에 그 음원 기업이죠. 음원 회사를 통해서 지금 나왔던 그 방탄소년단 그리고 60억을 투자를 하면서 11월 달에는 온 오프라인 음악 시장을 1등을 석권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동사가 또 하나 지금 가지고 있는 또 포지션이 뭐냐, 앞으로 계속해서 지금 자회사를 통한 그 기업 내용을 통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기업과 지금 방송사와 지금 제휴 업무를 맺으면서 계속해서 제작을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프로듀서 101은 뭐냐면은 엠넷에서 진행을 하는 겁니다. 아이돌 101명이 나와서 여기에서 약 한 10%, 11명 정도가 아이돌 그룹으로 선발이 되는 지금 그런 프로인데 아직까지도 이 프로가 지금 광고 효과도 굉장히 좀 조금씩 지금 넓혀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굉장히 많이 크다 이렇게 지금 되고 있고 제작 공급 계약 기간은 이 프로그램이 약 한 19억 정도의 공급 제약이 됐습니다. 광고 수준은 별도죠. 그렇기 때문에 이 동사가 가지고 있는 내용적인 부분도 많이 크고요. 최근에는 한국철도공사와 고속선 열차 무선 중앙제어센터 용역까지도 16억에 지금 계약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동사가 지금 소속된 연예인들은 일단은 뭐 송승헌 씨, 김현주 씨, 이미현 씨가 있죠. 그래서 이 화면을 통해서 지금 잠깐 살펴본 이 동사가 앞으로 어떤 모멘텀이 있는지 바로 이제는 매수 단가와 그리고 목표 주가 그리고 손절가를 설정을 하면서 화면을 통해서 바로 한번 차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1,850원에서 1,900원대 분할 매수 가능하고요. 자, 1차 단기적인 목표 주가는 2,400원, 손절가는 1,700원입니다. 그래서 차트 한번 보시면서
바로 이 동사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손절가 한번 설명을 드리죠. 손절가 방금 1,700원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자리가 배당락 기준에 의한 장대 양봉이 나왔던 자리가 바로 12월 29일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를 하향 이탈을 하면 이 동사에서도 저점 구간인 전저점 구간인 1,600원대가 나오기 때문에 이 자리를 우리가 지금 제가 손절가를 설정을 해드렸고요. 1,850원대라고 지금 가정을 한다고 하면 최소한에 어제 3일 전에 월요일 날 나왔던 밑꼬리 자리 구간에서도 충분히 지금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어떻게 박스권을 다시 한번 움직이고 있다. 그리고 지금 3,975원 9월 10일 날 나왔던 자리까지 지금 하면서 추세의 어떤 전환점이 본다면 바로 변곡점이 바로 1710원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 구간을 지금 지지라인을 잡혀놓고 지금 우상향 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크게 그림을 본다고 하면 최소한의 얼마 때 하나 둘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는 구간에서 55일 전환선을 이평을 끌고 2200원대까지도 지금 나올 수 있다. 단기 상승이죠. 그래서 지금 구간에서 2,000원대의 어떤 매집도 충분히 갈 수 있다라는 구간에서 본다고 하면 1,900원대까지도 분할 매수 용이하다.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이미연 론칭, 그리고 뭐 코스온과 함께 이미연 화장품이다. 그리고 철도공사와 통신망, 그리고 3대 국내 통신사와 함께 할 수 있는 그 통신망 구축까지도 계속해서 연계할 수 있는 부분, 그리고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서 이 동사가 가질 수 있는 시장성은 굉장히 확고하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최근에 뭐 엠넷, 네이버 뮤직, KT 뮤직, 소리바다 등 음원 사이트에서도 기록했던 뭐 방탄소년단까지도 지금 계속해서 투자 부분에 대해서 자금 회수가 올 1분기부터 시작이 되면서 꾸준한 상승 모멘텀이 나오고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는 재무 구조가 좀 약한 상태입니다. 왜? 투자를 많이 하면서 아직까지 회수가 안 됐던 자금이 있기 때문에 장부상에서는 현재까지는 마이너스가 있다. 그래서 우리 시청자분들 한번 이 부분 꼭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기록을 해서 염두를 해서 가시고요. 일단 뭐 차트상에서는 아직까지 매물대는 크게 지금 나오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매 동향 잠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들은 그동안 좀 많이 지금 매도를 했었어요. 그래서 12월 달 정도에 지금 물량들을 지금 좀 어느 정도는 수급적으로는 그 시장에 유통되는 수량에 비해서는 적은 물량이지만 그래도 외국인들도 이 동사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한번 들어왔다 나갔다 이렇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반면에 최근에 공매도도 조금씩 축소가 되고 있다. 그래서 만약에 순매수 유입세가 어느 정도 조금 이끌어준다고 가정을 들어간다고 하면 오늘도 일단은 뭐 거래량은 어제보다는 약 한 5% 정도는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거래량을 평균적으로 본다면 한 390만 주 이상의 지금 순매수 유입세가 나온다면 충분히 이 동사는 앞으로도 충분히 2,400원대까지도 갈 수 있다. 자, 그 자리 구간이 바로 어디냐? 11월 13일 날 깨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도 충분히 우리가 모습이 있다. 이렇게 좀 설명을 한번 드리고요. 다시 한번 목표주가 그리고 매수가 진입 그리고 손절가를 다시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 목표주가는 1차적입니다. 만약에 2,400원대가 올라오면 제가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2차 목표주가를 설명을 해드리고요. 자, 지금은 2,400원 정도로 목표주가를 설정을 해드리고 매수가는 1,850원에서 1,900원대 한 종목 몰빵 들어가지 마시고 항상 분할 매수 접근 유의하시고 그리고 일단 손절가는 1,700원대 항상 적절하게 마무리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대응 전략 구사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자리에서도 뭐 계속해서 엔터테인먼트 쪽 종목을 너무 많이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말씀을 하시지만 일단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을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하시면서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하시면서 남은 시간 한 30분, 40분 정도 남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공 투자 되시는 하루 되시면서 저는 다음 주에 한번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